어제 32대 시카고 하원의회가 33대를 위한 인수인계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제33대 시카고 하원의회는 7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도에 이혜빈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31대 한인회의 인수인계 파일입니다. 대여섯 건의 파일이 전부이며 그 내용도 빈약합니다. 이광택 행정부회장은 이 파일들 그리고 32대 한인회 출범 이후 5개월 후에 당시 선관위로부터 받은 행랑 하나가 인수인계 자료 전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투명한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하며 32대 한인회는 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수인계 절차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됐는데요. 인수인계 파일은 총 33개이며 파일 내역에는 역대 회장단의 인수인계 내용, 회의록 관계철, 한인회 회칙 등을 회칙에 의거 연구 보존 목록으로 지정 후새 임원진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파일의 내용에는 다카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및 회계 보고 감사, 회의 납부 명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대 선관위는 33대 한인회에 총 45,267달러를 전달했으며, 이에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어카운트 12,599달러, 운영 자금 잔액 11,131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대 진한순 회장은 다카 장학금 마련, 5K 런포러브 행사 등 수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공약 등을 달성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공약에는 없었지만 가능하다면 교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인회 간 이전을 달성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회 역대 회장들 일부가 자신의 임기 동안 모인 금액을 차기 회장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이탁 차기 회장은 모든 절차가 순조로웠다며 32대 한인회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날 인수인계는 32대에서는 진한순 회장, 이광택 행정부회장, 김진규 부회장 등이, 33대에서는 서이탁 차기 회장, 김성진, 서우진 부회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KBC 뉴스 이혜빈입니다.